기독 대학생이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수업도 축소되면서 캠퍼스 선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축제를 마련해 캠퍼스 복음화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백석예술대학교의 전도축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유명 가수의 공연과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재학생들의 공연이 무대를 채웁니다. 마스크를 쓴 관객들은 때론 박수를 치고 때론 몸을 던져 춤을 추는 등 공연을 즐깁니다. 백석예술대학교 교목실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2020 사랑축제 현장입니다. 관객들은 백석예대 재학생들, 특히 비신앙인인 학생들이 주를 이룹니다. 사랑축제의 취지가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은 공연과 기부와 후원을 받은 경품 등으로 비신앙인들의 관심을 끌고 축제 참석자들을 환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석예대 윤미란 총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백석예대 허찬 교목실장은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석예대의 설립 이유도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 그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비신앙인 학생들은 교목실장을 따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축제를 마치고 나오는 참석자들은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교목실장님이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사랑축제에 오게 되어서 사랑에 대해 더 진중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을 듣고서 뜻깊은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백석예술대학교의 사랑축제. 비신앙인인 학생들에게 복음과 재미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